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환경직 공무원 환경과학 개론 기출문제 중에 대기환경 쪽이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게 이제 기역부터 디귿까지 이렇게 4개가 있고, 이 중에 뭐 옳은 것만 골라라 이건데, 자,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에, 맞죠? 자연적인 거는 이제 뭐 화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당하겠고, 인위적인 건뭐 세상 아주 많이 널려 있죠.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인위적으로 나오고 있고,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화학 반응을 통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미립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부유 상태들이 반응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세먼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H4, NO3, 그 다음에 NH4, 2, SO4는 2차적으로 발생한 유기 미세 입자이다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을 2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차. 2차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외선에 의한 어떤 반응이 필요하고요. 뭐 오존이라든지 뭐 이러한 2차 오염원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요거는 다 1차적인 이러한 입자들. 그리고 이제 유기적인 결합이다라고 이제 뭐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무기적인 결합으로 볼수 있기가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탄소와 어떤 수소와의 결합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런 내용이 없죠.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 기준에서 먼지에 관한 항목은 TSP, PM10 2.5이다 되어 있는데, 이 TSP는 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항목만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 항목만을 이제 물어보는 거, 보다도, 항목만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각각의 기준 정도는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기준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적인 어떤 오염의 발생, 그 다음에 무기 입자라는 말이 어울리고요. 자, 먼지와 관련된 항목에는 PM10과 PM2.5가 이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개정을 이제 2020년 5월 1일자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 자, 환경 기준에서 이제 대기환경과 관련된 이제 파트예요.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기환경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황산가스에서 SO2죠. 연간 평균치 0.02ppm이야. 24시간 평균치 0.05, 1시간 평균치 0.15 이렇게 되고요. 일산화탄소 CO죠. 8시간 평균이 9ppm이야. 1시간 평균치 25ppm이야. 이산화질소에서 N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치 0.03, 24시간 평균치 0.06, 1시간 평균치 0.1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근데 미세먼지에서 PM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하, 24시간 100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초미세먼지에서 PM2.5 이렇게 돼 있어요. 연간 15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24시간 평균치 35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오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평균 0.06, 그 다음에 1시간 평균 0.1, 납은 0.5, 그 다음에 벤젠은 5 마이크로미터 퍼 세제곱미터 이하. 자, 대기환경 기준에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항목을 물어는 봤지만, 이렇게 기준들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미세먼지 뭐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들 각각의 특징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